항의를 당했어요. 절망적이었죠. 시간이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이러면은 배우의 꿈을 제가 못 이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원래 축구선수가 꿈이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자벙근 축구교실이라는 데도 다녔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축구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 빨리 깨달았죠. 아, 축구는 아니다. 근데 내가 뭘 하면은 즐겁지? 했는데 막 웃기는 게, 친구들을 웃기는 게 즐겁더라고요. 막연하게 아, 개그맨은 되자. 방송 보니까 서울예대 출신들이 개그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 그럼 나는 서울예대를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코미디를, 개그맨을 꿈꿔왔었죠.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신동엽 선배를 너무 브라운관에서 보고 재밌고 아, 저렇게 되고 싶다 생각해가지고 항상 꿈꿔왔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개그맨 공채가 되시기 전까지 네네네.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어려운 점들이 있으셨는지 생활고죠. 뭐 개그맨 된 다음에도 뭐 생활고가 있었는데 근데 뭐 생활고를 해도 되기 전에는 꿈이 있으니까 뭐 못 먹어도 뭐 친구들끼리도 잘 못 만났어요. 왜냐면 그때는 아 빨리 개그맨이 돼가지고 성공을 해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항상 놀면은 개그맨 친구들. 다른 쪽을 생각해보신 적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아, 전혀 없어요. 왜냐면 우선 공채되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그맨이니까 꿈들 중에 하나였어요. 원래 이제 어릴 때 뭐 하고 싶니 그러면은 뭐 대통령, 연예인, 축구선수 뭐 막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같은 꿈이 있으셨네요. 네, 제가 2군, 그러니까 정식 1군은 아니고 2군으로 축구를 했었어요. 친구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정국 때문에 막 우승도 하고 막 KBS 스포츠 뉴스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아버지는 이제 반대를 하셨죠. 그래서 축구는 그럼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저 연극영화과를 가겠습니다. 했더니 부모님이 이제 너는 연기할 얼굴이 아니고 목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셔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가 이제 원하는 대학교에 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거기를 들어가고 한 학기 다니면서 알바를 했어요. 그러면서 연기학원을 따로 몰래 다녔어요. 그 알바한 돈으로. 그러면서 돈 좀 모아서 집을 나왔죠. 한 학기 끝나고. 그리고 서울로 무작정 와서 오디션을 봤는데 한 군데, 홍대 쪽에 한 군데서 계약을 하겠다. 근데 우리한테 400을 줘야 된다. 항의를 당했어요. 절망적이었죠. 시간이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이러면은 배우의 꿈을 제가 못 이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로에 극단이 많대. 거기 오디션을 보러 가자 해서 몇 군데를 봤는데 왔죠. 합격했다. 내일 뭐 와서 면접을 한번 보세요 해서 갔는데 거기에 안상태 선배랑 황현희, 김대범 선배가 이제 직접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내일부터 출근하실래요? 네. 그래서 개그맨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좀 망가지는 거는 안 하고 싶었었어요. 저희 비슷하게 개그 시작한 사람들은 무조건 신동엽 선배. 근데 신동엽 선배가 워낙에 말로 하잖아요. 연기도, 그러니까 망가지는 연기보다는 재밌는 연기랑 말로 하는 거를 워낙 잘하시니까 저도 이제 신동엽 선배님 같은 개그맨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신동엽 선배는 신인 때부터 꼭 정장을 입고 자기 돈으로 코디를 꼭 써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러면 깔끔하게 이제 옷을 입어야겠다 해서 정장 입고 하는 코너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제가 네,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오늘 뭐 의상에서도 그런 게 나오네요. 아 요거는 얼마 전에 정장을 맞췄는데 아, 네. 입을 일이 없어서 한번 또 겸사겸사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연예인 축구단을 나가요. 근데 거기에 래퍼들이 이제 꽤 있었거든요. 래퍼들은 직접 곡을 많이 만들고 디렉팅도 본인들이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 버리는 곡 없냐? 그거 나 그냥 나한테 하나만 버려줘라 했더니 그 친구가 아 형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제 곡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하나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줘서 보내줘서 그 중에 형이 고르세요 했는데 하나가 딱 꽂혀서 한 게 이제 2015년도에 끝판왕이라고 털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 달에 한 250원 들었나? 예? 예?